진해에서 오셨고요. 좀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고생 많으셨겠는데요. 지금 차량은 그래도 TG, 연식은 한 2009년식 정도 될 것 같고요. 키로수는 지금 20만 9천 키로 정도. 오늘 저 흡기에 탄 D타입 하나하고 배기에 두 개 이렇게 달았는데 솔직하게 느끼신 점 말씀해 주시면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? 좀 많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. 항속거리 네. 저기 발 한번 떼보십시오. 지금 미는가 미는 게 지금 미는 거 없나요? 아, 그 정도가 속도가 안 떨어지시죠? 예, 예. 예. 아, 그런 게 좀. 예, 여기서 그러니까 앞으로 운전하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전방을 멀리 보고 운전하셔야 돼요. 네, 네. 멀리 보고 운전하시고 브레이크로 이제 발 악셀을 발 떼시고. 브레이크로 조절하시면서 네네. 운전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이 중통이 하나 떠들어가면 지금 제가 웬만하면 중통 작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네. 지금 고착이 좀 심해가지고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정비소 틀리실 때 한번 작업 한번 했다가 빼시면은 제가 또 나중에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네네. 그리고 서서히 또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니까는 네. 예. 조금 더 타보시고 아마 ECU가 인식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마 빨리 인식하려면은 배터리 한번 뗐다가 붙이는 게 낫거든요, 마이너스를. 아, 그러면은 이거 네. 세팅을 다시 다 하셔야 돼요. 시계부터 시작해서 TV 잡힌 것도 다 다시 잡아야 되고요. 네, 네.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일단 저 사모님께 물어보고 제가 하려고 네. 일부러 안 했거든요. 아, 가시기 전에 뗐다가 네. 하면 되니까는 네, 네, 네.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가실 때 이제 고속에서 한 140km 바르신다고 네, 하셨죠. 네, 네, 네. 그때 한번 쭉 빨려보시면 속도가 아마 빨리 올라갈 거예요.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네. 그리고 좀 많이 부드러울 거예요, 차가. 보통 이제 변속 충격도 좀 떨어지고 아까 제가 운전할 네, 때 많이 조금 흔들렸거든요. 예, 변속을. 네. 2500rpm에서 한 3000 사이에서 변속이 됐었는데 지금 한 2000rpm에서 변속이 됐거든요. 그런 것도 변화되는 거 잠깐 보시고요. 네. 믿고 이렇게 이까지 오시기 좀 쉽지 않았을 건데. 연비도 좋아지고 한대서 예. 꼭 와야 될 것 같은데요. 한 대에 탈 것도 아니고. 일단 나중에 좀 더 타보시면은 네. 아마 점점점 아마 더 바뀔 거예요. 저희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한 6개월까지 지금 계속 바뀐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. 한 제품이. 그래서 아마 좀 더 타보시면 아마 계속 바뀔 거예요. 지금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브레이크에 발을 떼도 진짜 계속 고속 주행을 한번 하시고 나면 또 틀려져요. 고속에서 또 인식을 하면서 이제 차가 더 점점 좋아지거든요. 이쪽에서 자신 하실 거예요. 여기? 예, 예.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. 예 나중에 보시고 시간 내실 때 그때 한번 해보시면 업그레이드 좀 되게 재밌을 거예요. 차가 네. 기대됩니다. 예. 사모님 감사합니다. 네. 예. 안전운전 하시고요. 네. 예.